7. 떠나가는 배. 엊그제까지만 해도 밤이면 덥다 덥다 하면서 잠을 설쳤는데, 언제부턴가 제법 서늘한 기운이 들면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부터 요일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라도 하면 온 세상이 자욱한 안개에 덮여 있을 때가 많아졌다. 그런 날은 풀벌레들이 아침까지도 시간을 잊고 걱정스럽게 울어댔고, 매미들은 햇살이 퍼질 때를 기다리느라 지친 듯 뒤늦게야 맥없는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따내고 또 따내는데도 호박잎들은 울타리며 밭둑에서 거짓말처럼 자라서 갈색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봄에 한식날을 전후해서 호박이랑 같이 씨앗을 넣었던 오이며 고추며 가지 따위의 튼실한 열매들도 텃밭에서 갖가지 색깔로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곤히 잠에 떨어져 있는 학동을 돌아보았다. 어제 오후에야 용천에 돌아온 그는 관하로 들어가서 조군수에게 인사를 하고 와서 갖고 온 소식을 풀어놓느라고 첫닭이 운 뒤에야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7달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다. 부모의 권유대로 혼례를 치러서 각실을 갖게 되었고, 가련을 찾겠다고 목표로 화순으로 그먼 길을 돌아다닌 것이다. 그 사이에 그는 두 차례 배수님 편으로 내게 서찰을 보내왔었다. 한 번은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도무지 가련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그가 혼례를 치른 뒤에 각실랑 같이 떠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부모의 요구 때문에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번은 가련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무래도 목포에 다녀와야 할것 같다면서 늦어도 여름이 가기 전에는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는 가을이 깊어져서야 돌아온 것이다. 어느새 내일이, 아니 오늘이 중양절이라고도 하고 중구라고도 하는 9월 9일이었다. 학봉이 그토록 돌아오는 날짜가 많이 늦어진 것은 가련의 소식을 알아보기에 목포까지 갔으나 박석철조차 만나볼 수 없어서 동보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배편으로 목포까지 가는 데만 보름이 넘게 걸린 데다가 목포에서 박철석의 거처를 찾는데 닷새나 더 걸렸다고 했다. 나한테서 들어두었던 막연하게 짝이 없는 말만 같고, 목포로 길을 나선 그가 관아에서 보면 도둑들의 번거지를 할수 있는 박철석들의 거처를 쉽게 찾았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것이었다. 며칠간을 한강가에 송파나루에 선 박씨를 묶어 다녔으나 허탕을 친 학봉이 그래도 박철석들의 거처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 있는 행동 덕이었다. 그는 목포에 선창으로 나가 돌면서 부잣집 서방님의 구정인치하며 건어물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처럼 굴었던 것인데, 이것이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선창의 각다구니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접근해서 이것저것을 확인한 뒤에 박철석의 거처에 알렸고, 수상하기도 하고 이용같이 됐을 것 같으니까 만나서 정체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선창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학봉은 산의 셋을 따라서 죽기를 작정하고 배를 탔고, 바다 가운데서 그들의 신문을 받아야 했다. 그는 그들이 묻기에 앞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나간 것이었다. 학봉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그들 가운데 하나가 김난이란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부터 꺼내라고 했다. 학봉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그런 뒤에 그를 한 섬으로 데리고 가서 쉬었다가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했다. 박철석은 출타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가련의 소식은 자신들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가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1년이 다 되간다고 했다. 학봉은 기다렸다가더라도 박철석을 만나서 가련의 소식을 듣고 가겠다고 버텨보았다. 그러나 박철석이 돌아오려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찌 기다리려고 하느냐는 말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련의 고향이 동북현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련을 오빠인 박철석이 고향에 보내놓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그들이 흘려준 것이었다. 나주목의 무안현에 있는 목포에서 순천도읍의 동북현에 있는 옹산산성까지는 300리 길이 다 된다고 했다. 학봉은 그 먼 길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떠났다. 다행인 것은 그들이 고맙게도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젖배를 잡아준 것이었다. 학봉은 그 배를 타고 금강진까지의 150리 길을 애써 다리품을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걷는 것보다 시일이 더 걸린 것 같았다. 그가 탄 젖배는 몽탕진, 종남진, 죽포진, 회진, 지창진 같은 크고 작은 나루들을 빠짐없이 둘러서 멸치젓이며 새우젓이 가득가득한 오쟁이들을 내려놓고 대신해서 빈 오쟁이들을 실었다. 그러다 보니 세어보지 못했지만 이래쯤은 걸린 것 같았다. 금강진은 제법 규모가 커 보였으나 송파나루에 비해 비할 수 없이 드나드는데도 물건도 적더라고 했다. 그러나 강원도에 서 있는 영산창이라는 창고들은 엄청나게 큰 규모더라고 했다. 나주와 순천을 비롯해서 진도 화순까지의 남서지역 17개의 군과 현의 모든 세곡을 걷어들여 보관해 두었다가 배에 실어 한양으로 옮겨가는 것이니 그럴만도 했다. 학봉은 금강진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2, 3년 새 영산창이 두 차례나 틀렸다는 말을 주모한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5개인가 6개인가 하는 창고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두 차례 모두 한 개씩이 깨끗이 틀렸는데 매번 창고들을 지키는 벼령에서도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뒤에야 발견했을 정도로 깜짝 같았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주모는 산민의 사람들이 창고를 털어갔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놓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녀의 눈길이 학봉의 알몸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은밀하면서도 사나웠던 것으로 봐 한양 말씨를 쓰는 그가 어딘지 의심스럽게 보였던 것 같았다고도 했다. 그래도 그는 밥상까지 중요미를 시키지 않고 손수 들고 들어와서 말을 시키고 있는 주모에게 산민회가 무엇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인지를 물어보았다. 그가 산민회라는 말을 나한테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주모는 산민회가 나라의 세곡 창고를 털고 양반대가의 보화를 털어가는 겁없는 도둑놈들의 모임인데 그것도 모르느냐는 투로 대답하더니 볼일 없다는 얼굴로 발딱 일어서서 치맛다리를 걷어잡고 방을 나가버리더라고 했다. 금강진에서 남평읍까지는 50리 되는 길이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했다. 남평읍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복룻방을 잡아 몸을 눕혔을 때에야 어렴풋하게 그 이유가 떠올랐다고도 했다. 그에게 힘을 준 것은 금강진에서 주모에게 들은 말들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산민회가 박철석들이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전체나 군포니 해서 인정사정 없이 거둬들인 곡식을 쌓아둔 영산창을 박철석들이 겁도 없이 털었다니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더구나 지도세도 모를 정도로 깜짝까지 털어내 관아를 밥으로 만들었다니 참으로 통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곡식을 박철석들이 어디에 썼을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나한테 들은 바 있기 때문이었다. 힘없는 백성들은 관아를 하면 십리 밖에서도 지레 기어가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관아를 농락할 수 있는 무리가 있다니 죽은 사람도 힘을 내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아닌가 했다. 그래서 화순을 거쳐 동북의 옹성산성까지 갈 때에도 그는 힘이 들지 않았다. 도리어 흥이 솟고 힘이 났다. 거기다 어쩌면 가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 하다못해 가련의 소식이라도 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다. 옹성산성은 천연의 요새였다. 수개씩 되는 바위봉우리들을 서로 의지해서 석벽을 둘러친 성이었는데 이런 곳에 왜 이리 튼튼한 성을 지었을까 할 정도였다. 옹성산성의 남문방 마을에서
가련의 집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란 논할 것 없이 하루 두 끼에 죽도 먹기 어려운 지경이라서 먹고 살 일이 생겼다 하면 어디든 언제든 몰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것을 눌러 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묻고 또 물어서 겨우 찾아낸 가련내는 오래전에 이사가고 없었다. 말만 양반이고 농민이지 말 한 떼기조차 없는 사람들의 삶이란 원래 사장패 같은 것이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어디로 간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학봉은 가련의 소식을 듣기는커녕 식구들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먼 길을 헛걸음한 것이었다. 그래도 경치 구경 하나는 다시 없이 잘했었지요. 저도 허망하고 기가 막혀 무작정 걷다 보니 갑자기 앞이 툭 트이면서 제 두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었지요. 정신을 차려 다시 보니 제가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었는데 저 밑에서 푸르른 물결이 꼭이 손짓에 부르고 있는 것 같았었지요. 마침 가까이에 송림을 등지고 정자 하나가 서 있어서 제 처지도 주제도 다 잊어버린 채 그 위에 떡하니 올라가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았더니 우뚝 하면서 은근하게 눌러선 산봉우리들 하며 그 사이사이에서 살살 흘러내려 내를 위로 휘돌아 내리는 냇물이 잘도 어우러져 있었고 다시 눈길을 밑으로 떨어뜨렸더니 저 밑에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르른 물이 유유히 밀려들고 밀려나가는가 하면 붉은스레만 미끼를 둘러싼 바위 언덕이 위토롭게 치솟아 올라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었지요. 거기다 냇물 위에 떠다니는 놀이배에서 울려 퍼지는 구성진 모래가락에 올려서 이리 날고 저리 나는 제비며 박새며 파람새들 하며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강가에서나 한강가에서 자란 저인데도 그런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하기까지 한 경치를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안드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제가 올라서 있던 언덕이 적벽이요. 정자는 적벽정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달천인데 적벽정 말고도 물염정이니 창랑정이니 환학정이니 강선대니 하는 정자들이 내를 따라 서 있다고 했었지요. 마음이 급해서 그 정자들을 다 올라가보지 못하고 돌아오던데 참으로 섭섭하였었지요. 학봉은 지난밤에 이렇게 이야기에 끝을 맺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한 것으로 그 먼 길을 헛걸음질친 데 대한 보답이 넉넉히 되었다는 뜻으로 좀 수선스럽게 적벽의 경치를 이야기했을 것이었다. 그러니 나더러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을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첫닭이 운 뒤에야 잠자리에 든 내게 내내 적벽의 꿈을 꾸게 했다. 일찍이 가련이 내게 들려진 적벽에 대한 이야기가 내 가슴과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부르던 적벽가의 노랫말이 소리와 가락에 실려 울려 퍼지는가 하면 장구를 메고 춤을 추며 돌아가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새 방문에 오려있던 어둠이 뿌옇게 벗겨져 있었다. 나는 그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훈천당 식구들과 작은 아씨네 식구들이 함께 들놀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다. 장소는 동문 밖에 있는 관덕정이었다. 예로부터 9월 9일인 오늘을 양수의 극인 구가 겹쳐지는 날이라 하여 중양절 또는 중구로 하여 한바탕 잘 먹고 신나게 놀면서 더운 여름에 농사 짓느라고 쌓인 피로를 털어버리고 쇠진이 진 힘을 보충해 온 것이다. 그래서 세실과 작은 아씨는 서로 사람을 보내어 협의해 가면서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을 준비하겠다고 했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선생님? 학봉이 내 눈길을 느꼈던 것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때껏 잠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좀 더 자지 그러느냐? 고단할 텐데. 나는 그가 잠을 깬 것이 내심으로 반가우면서도 말은 달리하고 있었다. 배 타고 오는 동안에 할 일이 없어서 밤낮으로 잠만 잤걸랑요. 한데 선생님은 어찌 그리 일찍 기침하셨습니까?
그는 아무래도 내 태도가 이상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피시시 웃었다. 간밤에 학봉은 먼저 가련의 집으로 가서 둘러본 뒤 나루로 나가서 버든의 주막은 물론 다른 주막들까지도 돌면서 수소문해 보았지만은 누구도 가련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포를 다녀올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네가 가련내를 가보았다고 했는데 집이 어떠하더냐? 사립을 열고 들어가 마당안까지만 살폈더냐? 이방 저방 방문들을 열어보기까지 했더냐? 나는 작년 봄에 가련내 숨어들어 가서 사흘 동안 가련을 기다리던 일이 생각나서 몸이 떨렸다. 혹시나 나리의 별형 군사들에게 들킬까 봐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냉방에서 배가 고프면 생쌀을 씹어먹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나를 괴롭혔던 것은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었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가련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기어이 물어보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봉은 간밤에 그 이야기를 일부러 대충하고 넘어갔던 모양이었다. 내 가슴이 갑자기 벌컥벌컥 뛰기 시작했다. 집이 철저하게 부서져 있었지요. 골목 입구에 푸죽간에 가서 물어봤더니 포도청에서 군사들이 나와 불을 지리려 했으나 다행히는 산에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어서 부숴버리고만 돌아갔다고 했었지요. 그랬었군. 파가저택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구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 끙 앓는 소리가 새나갔다. 마음이 아득해지면서 마치 이제는 가련을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뒤늦게 몰려들고 있었다. 이때 마침 밖에서 문영호의 인기청이 났다. 학봉아, 학봉아, 아직도 안 일어나면 둘놀이는 어찌 거리느냐? 일어났네, 진작에 일어났어. 난 학봉을 대신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하고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귀동이 그때서야 놀라 일어났다. 세실이 관덕정에 가서 국화전을 붙이겠다고 꽃을 꺾어가자 했네. 오늘이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는 날이니 가을 기분도 이제 마지막일세 그려. 사과도 오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일랑 후를 털어버렸으면 좋겠네. 문영호는 두 손에 가득 활짝 핀 황국을 꺾어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황국송이들처럼 밝았다. 가을 기분이 오늘로써 마지막이 아니라 겨우 시작되는 것일세. 들판에 누렇게 물결치는 벼로는 아직 올벼 심리를 했을 뿐이고 한로도 내일 모레일세. 국화는 아직 터뜨려야 할 꽃송이들이 많이 남아있고 뭐가 그리도 우석에게 이 가을을 성급히 보내버려 할 일이 있던가? 나는 그를 따라 웃으면서 한사코 밝은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좋은 날에 나 때문에 모두를 우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세숫관으로 가는 내 두 다리가 허방다리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국화 향기만은 나를 따라오면서 코끝을 간지럽혔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아침을 먹고 학봉과 귀동이 대구리 하나씩을 지게 해지고 길을 떠났다. 같은 조선 땅인데 이곳의 용천과 남쪽의 목포나 나주, 동북지방은 다른 나라처럼 달랐었지요. 이것이 산이라면 남쪽은 여인네였고 이것이 산하고 빽빽하다면 남쪽은 순하고 여유로웠었지요. 남쪽에는 강에 걸려있는 다리 하나만 보여도 정겹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다니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두고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지요. 성문을 벗어날 무렵 세실이 학봉에게 남쪽의 풍광이 이곳에 비해 어떻냐고 물었다. 학봉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그만하거라. 나는 이건 용천 사람이니요. 이곳에서 살 사람이니라. 네놈의 말을 차마 민망해서 못 듣고 있겠구나. 네놈의 말대로라면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구나. 문영호가 짐짓 화를 내는 것처럼 굴면서 학봉의 말을 막은 뒤에 힐끔 내 눈치를 보았다. 학봉이 주책 없이 남쪽 이야기를 떠들어대는가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허허허허 하고 좀 과장되게 웃었다. 문형호도로 너무 학봉을 윽박지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포도청에서 나와 집을 부숴버렸다는 사실을 카련은 알고 있는 것일까? 알고 있다면 그녀는 얼마나 상심할 것인가?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송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몰래 돌아왔다가 크게 낙심해서 돌아섰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녀는 오빠가 있는 목포에도 고향인 동북에도 없었다 했다. 그럼 그녀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나는 그녀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풍 물치는 소리가 퍼뜩 내 정신을 돌려놓았다. 마을 앞이었는데 곡갈들을 쓰고 꽹가리며 징이며 장고 따위를 쳐대는 풍물패와 갓쟁이, 맨상투, 낭자머리, 댕기머리들이 어울려 있었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를 하고 있었다. 장승구슬 하는 중이었다. 마을 앞에 서 있는 묵은 장승과 솥대 옆에 사로 깎은 장승과 솥대를 세우고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복을 빌고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재는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참인 것 같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같은 햇살이 내렸죄나 칼같은 바람이 부나 그렇게 마을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억울했던 것일까? 온몸에 지난 세월이 내려앉아서 거무튀튀하게 상아가고 있는데도 장승의 눈망울들만은 아직도 또릿또릿했다. 도끼가 올라있는 것 같기도 했다. 특히나 새로 깎아 세워놓은 장승의 눈망울들은 앞날의 재신세를 미리 알고서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내 눈에만 그리 보이는 것을. 풍물패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은 장승들과 솥대들 사이사이에서 춤을 추며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나 오사모를 쓰고 흑달령을 입은 지혜관은 손에 든 지팡이까지 높이 치켜들고 덩실덩실 춤을 춰대고 있었다. 우리가 구경하고 있던 자리에서 막 뜨려는 참에 조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삿갓을 깊숙이 눌렀은 데다 달랑 급창아이 하나만 데리고 온 그를 우리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었다. 급창아이가 내 앞으로 와서 사뜨나오리님이 오셨소다래 하고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전까지는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 형님, 형님이 삿갓을 쓰고 우리가 갓을 썼으니. 조용하게 이 사람아. 아우님이 떠들어대면 나는 관덕정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서 그만 돌아가야 하네. 조사또가 오른손 검지를 입에 대고 엄살도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재미있고 좋아서 문영호보다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조사또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자는 생각으로 변동을 한 것 같았다. 관덕정까지는 동문에서 겨우 이리 길이었다. 과연 관덕정 바닥에 올라보니 용천에서 경관이 제일로 뛰어나다는 곳에 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골산 봉우리에서 급하게 흘러내리던 산자락이 갑자기 뚝 끊어져 나간 바위언덕 밑으로 폭이 크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 너머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이쪽에서 불러 모아 놓은 것처럼 옆으로 줄을 지어 우뚝우뚝 늘어서 있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 보는 청나라였다. 그리고 내가 있는 관덕정과 그 산봉우리들 사이를 도도하게 흐르는 바다 같은 강이 역시 처음 보는 압록강이었다. 강물은 흘러서 곧장 바다에 닿고 있었다. 그 바다가 황이었다. 아직도 동쪽에 비껴놓은 햇살과 강이 바다가 뒤섞여서 허옇게 뒤집히는 물결 속을 자맥질하고 있었다. 그 위에서 갈매기들은 시샘하듯 커다란 흰색 날개들을 펼쳐 해맑은 햇살을 부수면서 떼를 지어 날고 있었다. 나는 모처럼 시름을 잊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국향이 내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국화주는 작은 아씨가 작년 가을에 담궈놓은 것을 가져온 것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필요한 육물이며 오물까지도 함께 장만해 온 것이었다. 훈천당에서는 텃밭에 심어 가꾼 채소 정도만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세실은 국화전이며 호박전, 깻잎전까지도 붙여내겠다고 했던 것이다. 작은 아씨는 지난밤의 한식날에 내가 문병을 다녀온 뒤로 금세 한혈병을 떨치고 일어났으며 약조한 대로 내가 때마침 집으로 찾아가고 나자
건강하고 활기 있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를 생각하면 나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조선의 여인들이 대부분 오로지 한 사내를 위해서 피어 따지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지만 아무리 해도 그녀가 나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불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또한 그녀를 그런 인내의 고통과 세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나로서는 하루하루를 죄를 짓고 사는 것과 다르다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그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얼굴이든 몸이든 그만큼 생겼고 마음 씀씀이가 그만큼하고 생활 형편까지 그만큼하다면 어느 사내라도 그녀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싶었다. 다시 말해 오늘이라도 그녀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내를 찾아 떠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깟, 나는 사깟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이다. 조사또가 술잔을 비운 뒤에 개고기 무침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나서 다시 말을 꺼냈다. 이 자리에서는 사깟을 쓴 사람이 그대여, 나와 우석은 갓을 쓰지 않았소까? 내가 농을 섞어 그의 말을 받았다. 그게 그런가? 두 사람이 편하게 사깟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되오. 특히나 같이 수염까지 기르고 있으니 영락없이 이 시골의 선비들로 보인단 말이오. 아주 잘 어울려요. 그건 그렇고 내 말은 사깟이나 작은 아씨나 비차가 변당의 객지 생활에 고족할 텐데 왜 여태 합치지 않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새삼! 내 말은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는가 하는 뜻이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일세. 사실 오늘 우리 형님 사또와 나는 사깟을 설득해보기로 했다네. 서로 가련한 씨를 다시 만난다 돼도 그 일은 다 이해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 그러니 두 사람이 이제 그만 고족한 생활을 청산해버려요. 훗날 가련아 씨가 오거든 내가 책임지고 이해하시게 할 것이요. 내가 가련아 씨를 만난 적은 없어도 그만한 도량은 있을 것이라 여겨지요. 두 사람이 짜다는 문용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두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은 나와 장은아 씨에게 맡겨주시오. 두 사람은 약조한 대로 할 것이니. 이북의 사깟, 사깟은 사내가 아니던가, 조선 사내가 아니던가, 왜 고통을 사서받나, 더구나 왜 남에게 안 줘도 될 고통을 주는 것인가. 문영호가 그만두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끊어내고 싶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소용이 없는 말이 아닌가. 우석은 대대로 써온 한자를 두고 왜 구태여 천대받는 언문을 쓰고 가르치려 하는가. 그건 자신이 맞다고 믿는 행하는 신념이겠지.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2년을 더 가련을 기다리겠다는 마음도 신념일세. 아닐세. 사내가 둘이든 셋이든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이요 세상의 관습이니 누구나 사정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자를 두고 언문을 선택한 것은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이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기에 큰 신념이 필요한 것이지. 문영호는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역력했다. 사내가 여인을 하나 더 보고 안 보고 하는 일을 어찌 감히 한자를 두고 원문을 택한 일에 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았다. 한자는 출세와 여인은 삶을 보장하고 원문은 고난과 비난한 삶을 가져다 주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우님. 앞으로 나는 사깟을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네. 이태백이 대별 정인에서 이런 말을 했지. 엎질러진 물은 거두어 담을 수 없고 흘러간 구름은 되찾기 어렵다고 했으이. 어떤 이는 황금이 좋다 해서 목숨을 걸고 모아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황금을 보기를 돌덩어리 보듯하여 가지하지 않기도 하지. 그걸 가치관이라 하네. 그 가치관을 남의 뜻에 의해 뒤집고 나면은 큰 후회가 남게 되네. 이미 아우님의 태도는 동물의 수의 권유를 지나서 강요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일세. 피차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지.
자, 이제부터는 저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세나. 그리고 작은 아씨도 기수님도 그만 다락으로 올라오시라고 하시게. 그래야 내가 남의 시 한 편을 읽고 나서 삿갓의 시도 작은 아씨의 가야금 연주도 아우님 부부의 노래까지 들을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속으로 역시나 했다. 조사또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한 솔직한 사람이었다. 나와 문영호 사이의 논쟁이 불필요하게 격해진다 싶으니까 대번에 나서서 시비를 가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과 문영호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가 200의 글귀를 예로 든 것은 우리 세 사람의 우정이 잘못돼 물처럼 엎질러지거나 구름처럼 흘러가 버릴까 염려해서인 것 같았다. 문영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자신이 심했다는 뜻을 터이었다. 세실과 작은 아씨가 다락으로 올라와서 상에 나란히 둘러앉자 조사또가 시를 읊었다. 그가 미리 말한 대로 남의 시였다. 바람 쐬고 하늘 높은데 원숭이 슬피 울고 맑은 물가 하얀 모래밭으로 새들이 날아드네. 낙엽은 끝없이 고요히 떨어지는데 끝모를 긴 강은 도도히 흐르는구나. 말리 타향 슬픈 가을에 언제나 나그네 신세인가. 한평생 병에 시달리다 홀로 높은 곳에 올랐네. 가난의 고통이 한스러워 귀밑머리가 온통 휘어졌는데 노쇠한 요즘에는 막걸리마저 못 마신다네. 두보가 56살 때 중량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었다는 등고였다. 그는 그때 40대 중반에야 뒤늦게 나간 벼슬길에서 은퇴하여 세상을 떠든 지 2년째였는데 이 시를 쓴 뒤 3년 뒤에 객사하고 말았다. 그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뿐 돌아갈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좋으시고 참으로 좋으시고. 문영호가 감탄하고 감탄했다. 하지만 왠지 내 귀에 그의 말소리가 탄식하는 소리같이 들려서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노랗게 가을물이 든 포도나무 가지들 너머에 가 있었다. 강에 떠가는 배들 위에 젖은 눈길을 실어놓고 있었다. 물가에 해오라기들이 목을 길게 뽑아 황해로 떠가고 있는 배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이 어찌 문영호뿐이었겠는가. 나도 집을 떠난 지 온 2년이 다 돼가고 조사도 또한 얼마 된지 모를 일이었다. 세실도 작은아씨도 모두 오래전부터 변방의 나그네 신세였던 것이다. 내 코끝이 매큼해지면서 두 눈기가 뜨거워졌다. 나는 행여 눈물을 보일까 두려워서 높이 눈을 들었다. 그러자 문무의 질벽에 걸려있는 현판시들이 내 눈에 감겼다. 이색, 이첨, 김식, 예겸 등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특히나 목은 이색은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포은 정몽주, 양은 길재와 함께 높은 충절을 존경하여 고려 말에 사문으로 불려온 사람이라는 말만으로 그의 생애가 어땠는가를 얼마든지 알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는 일찍이 원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 과거에 급제했고 다시 원나라로 가서 그것의 과거에 대해 급제하여 실력을 두 나라에 떨쳤는데 아마 그 어느 때 압록강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 이곳 관덕정에 올라 잠시 숨을 돌리면서 시한수를 지었던 모양이었다. 고려조가 쓰러지고 조선조가 서는 과정에서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쇠몽둥이로 맞아 죽고 그는 귀향을 갔다가 풀렸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적극적인 회유에도 끝내 마음을 돌려 벼슬을 받지 않았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주는 벼슬을 거절하기로는 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조를 지킬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것인가. 마치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기라도 했던 것처럼 어수선한 느낌과 함께 사지가 움츠러들었다. 작은 아씨가 가야금을 무릎에 눕히고서 두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연주하고 있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녀의 지혜로움이었다. 마시시오, 마시시오. 이 술 한 잔 마시시오.
이 술 한 잔 마시시면 천만 년은 사흘이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모제 숙녀반에 이슬 받은 술이오니 쓰다다나 마시시오. 날아드는 부나미가 등불로 뛰어들고 벌거숭이 어린애가 우물로 뛰어들듯 탕불의 나비몸이 아니 놀고 어이하리. 그녀의 노랫가락에는 갈수록 흥이 실려 있었다. 조사또에 이어서 문형호도 나도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작은 아씨의 노랫가락에 맞춰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강가에 물풀에 남으며 버드나무들이 샛노랗게 물든 이파리들을 파르르 파르르 날려보내기도 했다. 고추잠자리들은 타라가네까지 날아들어 휘휘 날아다녔고 가끔은 작은 아씨와 세실의 낭자 위에 앙증맞은 뒷꽂이처럼 내려앉아 있다가 허황된 꿈처럼 금세 사라져버렸다. 나는 잔이 넘치도록 선조 술을 따라 단숨에 마시고 나서 온몸을 휘감아도는 국화향 속으로 잠겨들었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슬퍼 마라. 명년 3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이와 가련하다. 우리 인생 뿌리 없는 부평초라. 홍한 백발 철로 가니 그걸 아니 느낄 소냐. 오동추야 밝은 달에 님 생각이 새로워라. 작은 아씨의 노래가 끝나자 문영호가 곧이어서 한 곡을 뽑았다. 병풍에 앞니 뚝 부러진 고양이 그려놓고 그 고양이 앞에 사양지를 그려두니 어허 저 고양이 약색바른 치하여 그림의 쥐잡으러 쫓아가는구나. 우리도 남의 인 꼬나보며 쫓아볼까 하노라. 문영호가 나를 돌아보면서 빙긋이 웃었다. 작은 아씨도 나를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웃었다. 세실이 노래를 시작했다. 이 몸이 죽고 들랑 묻지 말고 지푸라기 메어다가 주천 웅덩이에 풍덩 들어서 둥둥 띄워두면 평생에 즐기던 술을 장취불성하리라. 그녀의 노래 모두들 소리내 웃었다. 춤을 추던 조사또와 문영호도 상에 둘러앉아 있던 나와 작은 아씨도 노래를 부르고 난 세실까지도 사랑 사랑 긴긴 사랑 지천같이 끝없는 사랑 구만리 장공에 늘어지고도 남는 사랑 아마도 이님의 사랑은 가없는 걸 하노라. 노래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그 노래에 맞춰 모두 어울려서 춤을 추었다. 나도 노래를 한 곡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문영호한테 배워두었던 노래였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와 나비 보고 방시에 놓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쩌다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오느냐. 어느덧 한낮이었다. 밀리는 강물결 위에서 부서지고 부서지던 햇살도 이제는 지친 듯 물속 깊이 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들 이마에 송알송알 맺힌 땀방울들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상으로 돌아와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노래 좋고 춤 좋고 게다가 술 내 고기 냄새까지 사람을 죽여주는 거려. 다락아래에서 웬 갓쟁이 하나가 감탄을 하는 것인지 야지를 누는 것인지 모를 소리를 내질렀다. 얼른 봐도 우리한테 한 자리 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올라오시구려. 문영호가 인심 좋게 소리쳤다. 누구의 뜻을 묻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같았다. 한양의 용산을 사는 임처사월씨다. 이몸에게 선뜻 인심을 나눠주시니 참으로 큰 복을 받으실 일입니다. 곧 다락으로 올라온 그가 꽤나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면서 제 소개를 했다. 우리도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요. 지금은 모두 용천 사람이 되었지만 어서 이리 이리 와서 술부터 한잔하시구려. 문영호가 옆으로 자리를 벌리면서 반가워했다. 옆자리에 조사또도 임처사가 앉도록 더욱 자리를 벌려주고 있었다. 영영반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 청나라에라도 가려는 게요? 조사또가 옆에서 앉은 그를 돌아보면서 좀 업무적이다 싶은 말투로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관리수를 내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쇠를 들고 다니면서 망자가 연면할 명당자리를 잡아주어 대대손손 후손들이 복받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문영호가 따라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난 그가 입맛을 쩝쩝 다시가면서 말을 했다. 타락을 내려간 세실과 작은 아씨가 밥과 국을 내왔다. 국은 게장국이었다. 아이고, 이거 게장국이군요. 나는 아까 두 분이 기녀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양가의 부인들이셨군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려 잘 먹겠습니다. 자고로 경기인들은 눈과 이마를 보라 했는데 세 분들은 한결같이 안광에 문기가 서려 있고 이마들이 윤택하여 그 두 가지만 보면 국가의 관인을 받아 일평생을 편안하게 지내며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대귀명이십니다. 그가 술값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리 세 사내들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공치사라 듣기에는 속이 좀 느풀거린다 싶었다. 사람의 앞날을 뒤라서 알겠는가마는 현재로서는 세 사람 모두 그의 말대로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게장국을 안주 삼아 허겁지겁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은 문영호보다 조사또가 더 고나고 있었다. 특히 조사또는 과객에게 유별나게 친절히 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 듣기 좋소이다. 내가 보자니 지사로서 망자의 몇자리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술객으로서 관성을 보아 장래의 기륭화복도 예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왕 말을 꺼냈으니 내 관상 좀 봐주시구려. 조사또의 그런 태도는 천만 뜻밖이었다. 그에게 친절히 대단한 이유가 결국은 그런 속셈에 있었던가 했다. 하긴 강품되어 이런 변방까지 내돌린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이해되는 면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좋지요. 이렇게 좋은 술에 게장국까지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까? 어디 보십시다. 그의 그 말에 조사또가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아이크 쪽으로 돌아앉아 얼굴을 들이댔다. 아까 경기는 눈과 이마를 중심으로 본다 했는데 이는 사람의 몸에서 그 두 간의 위치와 용도가 이 땅에서의 경기 한양의 위치와 용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경기와 한양은 신유방의 위치에 있고 산세의 구조가 약하게 이루어져 왕이 나오기는 힘드나 윤토가 되어 땅이 비옥하므로 재산과 부자는 끊이지 않고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왕이란 한나라를 건국한 태조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맞다고 봐야 할 것이었다. 대저 사람에게서 눈이란 우주의 해와 달의 비유됨이니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크다 해도 1월에 해를 받는 거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눈 모양은 가늘고 길며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있으며 사람을 제압하려는 듯한 기운이 있으면 크게 성공할 상입니다. 이와 반대로 눈 모양이 둥글면서 눈빛이 흐리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치 않으면 젊어서 일찍 죽거나 빈궁할 상입니다. 조사또는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기도 하고 눈을 껌뻑거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눈이 어찌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보기에 조사또의 눈은 가늘고 길지도 그렇다고 둥글지도 않았다. 눈망울의 흑백 구분도 분명하다 하면 분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 오로지 눈의 광채만이 상대를 제압할 만큼 강할 뿐이었다. 또한 이마는 주택에 비할 때 대문과 같으며 사람이 잠잘 때는 모든 귀가 오장육부에 들고 해가 뜨면서 이마로 모여들므로 가족의 호구를 해결하고 부귀 영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의 직업운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또가 크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있었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면서까지 하면서 예시에 이르되 액전용기 강이후여 필시 위관 승장록이라 이마 전체가 도도록하게 일어나고 높고 두터우면 반드시 관직으로도 벼슬길에 오르게 되고 좌우 편유 진 전상이요 소년 부모 주 불린이라 이마의 좌우 어느 한편이 찌그러졌다면 참으로 천한 상이니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타양의 몸이 서리라 했습니다. 어떻소? 저 앞에 계신 분의 이마를 봐주시오. 어느 한쪽이 찌그러졌소?
그답시 조사또가 나를 끌어들였다. 아닙니다. 저분은 천창좌우 풍이귀요. 일월각기 주관조라. 이마 양옆이 두둑하여 귀인의 명이며 일월각이 일어나서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높이 나갈 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던 말을 멈췄다. 나는 속으로 일찍이 벼슬자리에 오른다 하고 웃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조사또가 다그치드크에게 다음 말을 재촉했다. 일월각의 나이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고독하고 가난하여 즐거움이 없이 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배시시 웃기까지 했다. 그가 내 팔자를 맞추지 못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일월각이 어디쯤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과연 그곳에 점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일월각이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간의 윗부분, 이마의 중간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곳에 과연 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한테는 졸릴만 있겠소? 조사또가 그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마도 윤택하며 광활하고 일월각도 흠이 없어 활짝 열려 있으며 눈썹과 눈이 반듯한데 문제라면 코가 문제입니다. 코라? 예, 무릎 코는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 폐, 즉 허파에 해당됩니다. 폐가 허하고 열이 나면 코가 막히고 폐가 실하고 깨끗하면 코가 잘 통해서 냄새도 잘 맡게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폐의 건강을 코의 찰색으로 보고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는 말씨가 좀 우스대는 듯 했을 뿐 자상한 훈장이 상대를 가르치는 듯 했다. 조사또도 그를 믿고 있는 눈치였다. 코는 얼굴의 길이를 셋으로 나는 것보다 약간 길고 좌우 광대뼈보다 약간 높아야 하며 콧대가 반듯하고 콧붙이 마르지 않고 콧방울이 세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은 코가 얼굴에 비해서 길고 콧구멍은 얇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또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미간의 주름을 잔뜩 잡았다. 크게 낙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요청하신 일이라서 피할 수 없고 이 좋은 음식까지 나눠주셨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코가 얼굴에 비해 크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욕심이 과하다는 뜻이고 콧구멍이 얇다는 것은 재물운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욕심은 큰데 재물운이 희박하니 살아갈수록 인생이 허망할 뿐 기운이 없어서 제 갈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니 젊은 나이에 제풀에 지쳐 쓰러질 상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또는 더 놀랄 기력도 없는 모양인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제풀에 지쳐 쓰러진다는 말은 곧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란 뜻인데도. 임처사는 조사또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남은 게장국에 가득 밥을 말아서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에 담뿍담뿍 국밥을 떠서 흑흑 소리를 내면서 먹는 모습이 꽤나 개걸스러웠다. 문영우는 거푸 술잔만 비우고 있었다. 마치 오늘 밤에라도 애군이 닥쳐 잠을 자다가 죽게 돼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조사또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했다. 그가 저토록 나약해서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었던가 했다. 부처님의 말을 기울이면 삼가오시 나온다 하더니 조사또가 바로 그 꼴이었다. 나는 마치 날콩을 씹어먹고 있는 기분이었다. 무슨 방도가 없겠어. 내 앞에 계신 분은 일월각에 점이 있어서 인생이 고독하고 가난하여 즐거움이 없이 살아야 할 상이고 나는 콧구멍이 얇아서 허망하게 살다가 요사를 할 상이라니 내가 듣기로는 상을 고쳐서 팔자를 고칠 비방이 있다 하던데 혹시 임초사께서는 그 비방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요? 있다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시구려. 돈을 드릴 테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밀가경이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사또가 맞는지 두 손으로 두 눈을 비빈 뒤에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실소 비방인지 비상인지를 받고 식구들랑 혼자 받도록 하시오. 보자 보자 했더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허허, 성질 한번 급하군. 자기대로 돈 내라 할까 봐서 저러나. 조사또가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의 돈 어쩌고 하는 말에 기가 콱 막혔지만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생각이 들어서 발악에서 내려버렸다. 작은 아씨가 달려오고 세시지 달려와서 나를 붙들었다. 나는 그 길로 혼자서 혼천당으로 돌아버리고 싶었다. 저런 사람을 동무로 믿고서 혼천당을 열어 일을 해온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게 여겨졌다. 무슨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죠. 에쿠, 그렇습니다. 조사도님이 어디 그러실 뿐인둥. 세실과 작은 아씨가 나를 차례로 달려들며 물었다. 아마 그녀들도 다락 밑에서 다 듣고서 위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 풍수쟁인지 점쟁인지 하는 자 앞에서 그 무슨 꼴인가? 그러고도 어디 가서 나를 동무로 할까? 무섭구만. 내가 투덜거리고 있는데 마치 조롱이다 하듯 다락에서 웃음소리가 쏟았다. 조사또와 임처사의 웃음소리였다. 그때서야 문영호가 다락에서 내려왔다. 얼굴에 웃음기가 묻어있는 것으로 봐 그도 함께 웃었던 모양이었다. 거북하면 여기 있게나. 곧 끝날 일이네. 나 먼저 혼천당으로 돌아가겠네. 나는 조사따보다 문영호에게 더 미운 마음이 들었다. 임처사를 불러올린 것도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한 것도 다 그였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기다리게. 나도 곧 내려올 것이야. 문영호의 말투는 못을 박듯했다. 나는 이 말을 하고서 곧 다락으로 들어 올라가 버렸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속에서 끓고 있는 화를 삭히려 애를 쓰고 있었다. 문영호가 곧 내려오겠다고 했으나 좀 기다려볼 셈이었다. 작은 아씨와 세실은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내 이놈! 내 놈이 내가 누군 줄 모르고 한껏 까불어댔겠다. 이건 뜻밖이었다. 나는 다락 위에서 떨어진 병력 같은 호통소리에 놀라서 입에 물렸던 물뿌리를 빼내고 말았다. 여보라, 거기 대기하고 있는 용천관아의 급창은 즉시 보송을 걷고 들러. 다시 다락 위에서 벼랑에 바위가 굴러내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급창이 대기하고 있다니. 아침에 조사또는 변복을 하고 급창 하나만 데리고 오긴 했었다. 그런데 정말로 급창이 무슨 일로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금세 급창이 포승을 손에 들고 다락의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초사는 듣거라. 나는 용천군수 조은경이니라. 임초사 내놈은 용천관내를 떠돌면서 백성들에게 관성을 봐준다, 맷자리를 잡아준다면서 박복하여 급사할 운이니 요사할 운이니 하여 겁을 줘서 불안에 빠뜨린 후 운을 바꿔준다여 부적을 써주고 큰 돈을 후려는 죄로 체포한다. 급창은 뭐하고 있느냐? 당장에 이놈을 보박하도록 하라. 그때서야 나는 타락이로 달려올라갔다. 작은 아씨도 세실도 학봉과 박천과 귀동이까지 우르르 내리를 따라왔다. 타락에서는 급창과 문영호가 포승으로 임처사를 꽁꽁 묶고 있는 참이었다. 이건 어찌 못해. 누가 감히 이 임처사를 포악한단 말이냐. 나는 조선의 일천산맥을 꿰뚫고 거기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칠색칠정을 읽어내어 운명을 관장하고 있는 관우인이라. 내 이놈들 당장에 이 포승을 풀지 못할까? 임천사가 소리소리 쳐대면서 포승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대고 있었다. 그 자를 저 기둥에 묶어놓아라. 이제 나는 오늘 횡재를 했으니 동무들이랑 싣고 술이나 마시련다. 그 자가 계속 까그리를 벌리거든 재갈을 물려놓도록 하고. 사까, 이리 오시오. 이리 와서 술을 마십시다. 조사또가 빙긋이 웃으면서 술잔을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나는 선뜻 그의 앞으로 다가설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아낙들보다 속이 좁은 사내였다. 작은 아씨와 세실이 조사또한테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던 것이다. 사과, 이제 그만 화를 풀고 이리 와서 앉으시오. 저자는 지난 초여름부터 우리 용천관내에 나타나서 여러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인데 여태 군졸들이 잡아들이지 못했어. 저자가 돈 푼이나 있는 갓쟁이들이 모인 노는데 슬쩍 나타나서 일을 벌이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오늘 놀이를 나오면서 혹시나 저자가 나타날지 모르겠구나 했지만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 좋게 저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겠어. 그래서 미처 삭가색의 사정을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 그러니 용서하고 이리 오시오. 나는 소리내 웃었다. 웃으면서 그의 앞에 가서 앉았다.
웃음으로라도 얼버무려야지 어쩌겠는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요. 잠시나마 나는 동물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배척했던 사람이요.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이제 술이나 마십시다. 아직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남아있습니다. 제실, 당신은 뭐하고 있어? 얼른 음식과 술을 내오지 않고. 임처사를 기둥에 묶어놓고 온 문영우가 나와 조삽도의 빈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잔을 거푸거푸 기울였다. 아마 다섯 잔이나 여섯 잔을 마셨을 것이다. 작은아씨와 세실이 각가지 안주 접시들을 상이 그득하게 갖다 놓고 있었다. 대하구이, 낙지구이, 조개구이, 숭어회 무침, 준치회 무침, 석화전, 오징어전, 조개탕, 민어탕. 이런 말이 있지요. 개 한 마리가 그 어림자를 보고 짖으면 개 100마리가 그 소리를 듣고 덩달아 짖어댄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전하면 만 사람이 그것을 사실로 알고 전하게 된다. 임초사 같은 자가 하나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불안하게 하고 나쁜 꾀를 써서 돈을 갈취해가면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악성 돌림병처럼 금세 퍼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백성들이 관아의 말보다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더 믿게 되고 앞날이 불안해서 일을 하려 들지 않지요. 그러니 나라에서는 현명한 관리 10명을 길러내는 것보다 저런 자를 한 명 더 잡아들이는 일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또는 임초사가 저지르고 다니는 행각 때문에 마음고생이 컸던 모양이었다. 그는 기둥에 묶여있는 임초사를 바라보면서 넘치도록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 내가 그토록 화를 냈던 것은 우리 집안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소이다. 우리 집안이라고 조상들의 밑자리를 잡을 때 풍수쟁이들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며 후손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주팔자를 따져보지 않았겠소이까? 그러나 그 결과 우리 집안에 돌아온 것은 멸문지화였지요. 나는 풍수쟁이나 점쟁이 따위는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삶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의 생이란 태어날 때 이미 받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못 받은 것을 가지려 하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 받은 삶에서 시작하여 한평생 제 자신의 삶을 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수쟁이나 점쟁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번 양반은 대대손손 양반이고 한번 상남은 대대손손 상남인 세상에서 그 자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천만분 맞는 말씀일세. 사람은 누구나 하늘 아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것이라네. 양반이냐 상놈 같은 신문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늘의 뜻을 어기고 만든 것일세. 사람이 일하면 일한 만큼 이룰 수 있는 세상에 와야 하네. 양반이라는 신문만으로 놀고 먹어도 되는 세상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네. 그러려면 백성들이 하나라도 더 그를 깨치고 세상 이치를 깨쳐야겠지. 그래서 삿갓과 나 같은 사람의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야. 문영호가 좀 긴장된 투로 말했다. 세실이 그것을 보면서 빙긋이 웃었다. 그는 천주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말한 것이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음등? 뜻밖에도 작은 아씨가 나섰다.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천주학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슨거임등? 제사를 모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시되 천주님을 인정하여 그분의 뜻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도 차리고 절을 해도 좋으나 기도와 찬송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영호의 대답은 진지했다. 세실은 여전히 빙긋이 웃는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말에도 공감을 하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인연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천주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리와 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선행을 하고 살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사또가 나서서 문영호와 작은아씨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아까 일은 생각할수록 부끄럽소이다. 하마터면 우리의 소중한 인연에 허물 남길 뻔했소이다. 동무들의 사귐에는 봄날의 복사꽃을 배우지
말라. 봄바람에 요염하게 꽃을 피웠다가 바람 따라 흩날리고 마느니 했는데 내 꼴이 참으로 우습지요. 아무래도 내 말투는 자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까 보인 행동이 체증처럼 마음에 걸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술을 좀 마시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정이 석가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임초사를 두고 시한수를 지어 보이게나. 석가이 그러니 내가 더욱 미안하오. 호주먼 나도 석가의 시를 듣고 싶소이다. 문영호의 제의에 조사또가 얼른 동의하고 나섰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좋소. 그래서 용서가 된다면 열수라도 짓지. 가소롭다. 용천 임처사야. 늙음하게 왜 이 순풍을 익혔더냐. 두 눈으로 능히 1,300을 꿰뚫고 두 발로 1만 골짜기 누볐지만 다 허사로다. 드러난 천문도 알기 어렵거늘 막막한 땅의 이치를 어찌다 알겠는가. 집으로 돌아가 중량술이나 마시고 취해서 달빛 아래 여인 아내나 안아줄 일이지. 제목은 풍수쟁이를 비웃어준다는 뜻의 조지사였다. 이 선풍이 누구인가? 중국에서 풍수선을 창시한 자라네. 문영의 물음에 내가 대답했다. 한수도 지어보게 열수라도 짓겠다 해놓고 설마 한수로 때우려는 것은 아니겠지? 문영호가 한수도 지으라고 재촉했다. 나는 웃고만 있었다. 갑자기 실도 지어야 한다니 난감하기만 했다. 세실도 나서서 한수도 지어보라고 했다. 이보게 아우님, 시라는 것이 어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던가, 샘이 깊은 물을 퍼내듯이 퍼내도 퍼내도 나오는 것이던가. 그만두게나. 그 사람 더는 시를 못 지을 것이야. 술이나 마시게. 혹시 모르겠네. 엉터리 풍수쟁이 말에 그만 혹해서 돈 주고 부적을 사겠다고 덤비는 나 같은 사람이 앞필 아니라면. 조사또가 문영호를 말리는 척하면서 도리어 찢는 소리로 나를 골리려 들었다. 이거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었소이다 그리여. 이거 관아에 발굴라도 해야지 못 살겠구만. 여봐라, 용천관아 급창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생으로 시를 뽑아내라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형제가 있느니라. 당장에 이자들에게 오랄 안기렸다. 나는 아까 임처사를 취합할 때의 조근 수를 흉내 내 큰 소리로 급창을 눌렀다. 물론 엄살을 피워 이를 얼버무리면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급창이 대답하는 소리가 다락을 울리도록 크게 나는가 했는데 정말로 오라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 올라온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들 와 웃음을 터뜨렸다. 문영원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세실과 작은 아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까지도 소리 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오라를 들고 달려 올려왔던 급창도 처음에는 멋쩍어 하더니 소리 내어 함께 웃고 있었다. 가까이서 장기가 놀란 듯 산이 울리게 울면서 날아올랐다. 웃음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내가 시한수를 더지 울폈다.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마음도 앞에 흐르는 압록강처럼 맑고 도도해진 것 같았다. 한 몸에 천백재간 다 갖추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 하네. 산이든 평지든 다 좋은 혈이요. 사시장철이 다 좋은 때라네. 신령스런 거북점이 성인 노릇하니 세상에 편작이 뭐 신통할 것인가. 관상책에 쓰인 이름들 쏟아져 나오면 집집마다 술상 차려 큰 손님으로 모신다네. 제목은 술객, 즉 점쟁이라는 시였다. 어느덧 강에 물비늘이 밀리는 시간이었다. 비껴내리는 햇살이 물비늘을 위해서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은빛 물비늘들은 민어의 등처럼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갈 것이었다. 그만 일어설 시간이었다. 작은 아씨의 눈이 질에 젖어들고 있었다. 가져온 짐들을 정리해서 지게 짊어지고 먼저 저만치 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 박천과 귀동의 모습이 소나무 가지들 사이로 어른거렸다. 급창은 앞서서 죄인을 관아로 압송해갔다.
그리고 조사또와 문영호의 뒤를 지게에 짐을 진 학봉과 귀동이 따르고 있었다. 정자 밑에는 나와 작은 아씨만 남아있었다. 잘 돌아가시오. 오늘 애썼어. 아닙니다. 그러면. 그녀는 맥없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몸을 돌렸다. 나는 그녀의 손이라도 잡아줘야 하는가 했다. 그러나 나도 몸을 돌렸다.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하면 품에 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을 맞출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나와 작은 아씨는 그런 식으로 지낼 사이가 아니었다. 나는 머리를 저으면서 젠 걸음을 놓으려 했다. 조사또와 문영호가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다. 잠시 봅세. 그녀의 다급한 부름에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게 다가오던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멈추었다. 나는 몸을 돌려 턱을 들어올리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느냐고 물음이었다. 서방님이 직접 송파든 목포든 한번 댕겨오다 가련이라는 애미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알이라도 배를 타고 갔으리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오기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가 이상하지 아니함도. 그녀는 참고 참아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흥분으로 그녀의 말이 많이 떨려나온 것이다. 아씨가 힘들어서 한 말이지만 나로서는 고맙소.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요. 아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1년 전에 한 약조가 있어. 이제 겨우 3년 중에 1년이 지났어요. 사방님은 나를 보면 불쌍하지도 아니한매 답답해서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피덩 댕겨오라니 사방님은 오늘 술을 마시면서도 내한테는 관심도 없었쟁이요. 강물에 떠가는 배에 담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은당.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더없이 불쌍했다. 오직 답답했으면 한혈병까지 알았겠는가. 아씨가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 송파에 닿으면 그새 겨울이 와 있을 텐데. 아무리 남쪽 지방이라고 해도 겨울이 되면 배를 타고 멀리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기는 더욱 힘들고. 이러면 어떻겠어.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다녀올 것이요. 아씨가 답답하다 해도 나만큼이 하겠소?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 통에도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아 울음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결국 그녀를 어르기 위해 두 손으로 그녀의 한 손을 감싸 잡아야 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린 듯 얼른 내 품으로 쓰러졌다. 나는 잠시 현기증에 휩싸였다. 동백기름 향내가 내 가슴 속에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놔버리고 대신해서 등을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녀가 더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박천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에 발길을 돌렸다. 조사또와 문영호는 내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는지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다. 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땅거미가 깔려가는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다. 아침에 장승 구슬하던 마을 앞을 지나고 있었다. 장승은 버려진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장승을 세우기 시작한 것일까? 제 손으로 제 크기에 두세 배나 되는 거대한 장승을 깎아 세워놓고 그것이 모든 애군을 막아주리라고 믿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을 것이었다. 아,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이었다. 풍수쟁이며 점쟁이를 믿으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었다. 나는 길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장승의 그림자를 밟고 지나가려 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우뚝 섰다. 그리고 장승을 올려다보면서 빌었다. 천지 신명이시오. 제발 가련이 이 땅에 어딘가에 살아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떠날 때 보았더니 참새 세 마리가 천하대장군의 머리 꼭대기에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아까는 그토록 큰 소리를 쳤지만 나는 결국 저 참새보다 더 약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구나 했다. 참새는 장승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고 있는데 사람인 내가 거기다 대고 빌고 있었으니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년 봄에는 직접 가련을 찾으러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작은아 씨가 사는 이 영촌에서 멀리 떠나지 않겠다는 약조 때문에 그동안 말도 꺼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련을 찾을 수 있도록 3년을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고작 1년을 견디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느냐고 할 정도였다. 내가 보기에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따지기까지도 했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가련을 찾아보라는 그녀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 관계를 결말짓자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가련을 찾아내면 자신이 혼례를 포기하겠고 못 찾으면 곧 혼례를 치르자는 뜻이었다. 그래도 내년 봄에는 가련을 찾으러 용촌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성문을 지날 때까지도 조사또와 문영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아마 내가 작은아 씨를 따라간 줄 알고 호이호이 가버린 모양이었다. 진작부터 풀벌레들이 목을 놓아 울고 있었다. 사실은 순놈들이 암놈을 유혹하는 노래라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운다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원래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슬픈 소리로 듣고 슬픈 빛깔로 보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